그리고 엄청 서운해. 방학이면 달라질 줄 알았어. 선생님이랑 가끔 상담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내 앞에선 달라질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데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이건 다시 한 번들 좀 정리해보세요. 심각해. 내가 다섯 문제는 분명히 다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 개 맞고 세 개 맞은 친구들. 자, 넘어가서 다음 4페이지에서 질문. 네, 8번, 10번, 8번. 아, 번호부터 부르고 하자. 8번. 또 몇 번? 7번. 화내지도 서운해하지도 빡쳐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나는 로봇처럼 그냥 질문 들어오는 거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또 다음 5페이지 전멸인가 여기? 13번 11번 11번 12번 13번 14번 다음 페이지에 15번 18번 또 됐어? 17번 16번은 18번이 선생님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킬러. 다음 페이지 19번 해야 되니? 처음 봤죠? 19번? 네? 아니요. 19번. 처음 본 문제 아니에요? 오답해라. 다음 서수요. 5번 정원. 4번에 2번. 네. 그리고 3번? 3번? 3번 아까 했던 그거 아니야? 서삼, 사. 자, 가자. 얘들아, 이쪽 친구들 이쪽으로 앉아도 돼. 여기면 너무 안 보이잖아. 아까 시험 볼 때 때문에 형이 그렇게 한 거야. 계속 터져서 앉아. 7번입니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이 밑에 x가 먼저 갈게. 2 곱하기 gx 마이너스 3 곱하기 fx fx의 플러스 3gx. 자, 그래도 팩트 정리를 좀 합시다. 이따위 거 모르면 진짜 미안한 말인데 대학 갈 생각 하지 마. 알았어? 기본 중에 초기본 문제야. 2차 방정식 문제에서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 구하세요라는 문제급이랑 똑같은 거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게. 이 문제에서 풀이법이 뭐가 있냐면 너랑 너를 나눈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객관식으로 출제가 많이 돼서 선생님이 나눈다로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죠. 서술형을 위해서 보세요. 얘가 핵심이야. 얘가 핵심. 그리고 3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이게 3억이든 3분의 1이든 1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얘 뭐가 중요한 거냐면 수렴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뽑아내시면 2의 마이너스 fx분의 gx 나오죠. 이것이 3도 필요 없다고 수렴이에요. 근데
리미트 해서 앞에 거에 주고 뒤에 거에다가 주는데 리미트 fx는 어떻게 된대요?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곱하기 리미트 뒤에 있는 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가 수렴한대. 이거 가르쳤다. 무한대에다가 뭘 곱해야 수렴한다고? 0, 그치. 0꼴. 왜? 아니 생각해봐. 무한대에다가 얘가 갑자기 3으로 수렴해. 무한대 곱하기 3은 뭐야? 무한대겠지.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수렴하려면 뭐밖에 없어? 0. 정확히 얘기해봐. 0이 아니라 0으로 가까워지는, 즉 극한값이 0인거야. 0꼴. 따라서 너는 0. 그 말은 너가 극한에 의해서 0이 되려면 뒤에 있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어디로 가야 돼? 이로 가야 돼요. 끝!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분모 문제를 어떻게 한다? fx로 나눈다지. 분모 문제를 fx로 나누면 얘 사라지고 얘 밑에 f 깔리고 얘 1로 사라질 거고 얘 밑에 fx로 깔리겠지. 그러고 나면 는 2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g는 얼마? 2기로 했으니까 얘 2 빼기 3 1 플러스 3 곱하기 너 2로 가기로 했으니까 2 이렇게 됐죠. 따라서 4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6에 의해서 1분의 7 7 되겠습니다. 됐어요? 야 이거 되게 잘 나와. 되게 잘 나오는데 진짜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 대학 갈 생각하지 마. 일단 어? 아니 저 때려쳐. 우리 어머니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아. 준수야 이제 맞춰야 돼. 응? 다음 시간에 제 시험 볼게요. 계속 밟을지 때려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아이고 자 fx는 아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아 막 하고 잔소리 안 하기 싫은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야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느껴 알았어? 이거 지금 시간 아까운 애들 있을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공부 좀 더 해서 올라가면 돼. 이런 거 풀이 안 해. 알았어? 공부해서 올라가. 지금 얘 문제 조건은 뭐야? x는 a에서 뭐하다? 미분이 가능이지. 물어보자.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뭐야? 긴장해요? 미분 가능이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좀 더 디테일하게. 뭐야?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래, 뭐 다 합쳐져야 하나가 만들어져? X는 A에서, 자 다시 할게. 미분 말고 연속부터 합시다. X는 A에서 연속한다. 정의는? 함수값과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함수값이 같으면 X는 A에서 연속한다. 미분은? 미분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야? 연속이지. 연속. 그래서 얘의 정의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우선 전제 조건이 뭐? X는 A에서 연속해야 된다.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동시에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같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연속부터 써야지. 연속. 연속은 뭐야? 어려워. 이쪽 그래프랑 이쪽 그래프가 A에서 뭐하라고? 함수값이 같다고. 그럼 너한테 A 집어넣으면 너한테 A 집어넣은 건 똑같으니까 A 넣어서 A 세제곱에 플러스 B는 너한테 A 집어넣으면 A 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1이 같다. 계산 생략. 두 번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왼쪽에서 온 기울기, 오른쪽에서 온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미분 때려! f'x는 얘 얼마야? eax 플러스가 아니라 날라가고 얘는 ex에 플러스 2잖아.
근데 너는 A에서의 기울기고 A에서의 기울기니까 결국 뭐? 2 A 제곱, A 집어넣은 거나 얘한테 A 집어넣고 2 A의 플러스 2랑 뭐합니다? 같습니다. 됐니? 끝이잖아 이게. 정의만 알면 푸는데. 그래서 이 파트가 정의가 너무 중요한 거야. 됐어요? 넣고 넣고 갔다, 미분하고 미분하고 넣어서 갔다. 끝. 계산 생략. 뭐야? 그럼 저기 엄마한테 얘기해서 빨간펜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아시죠? 아니면 그거 있잖아. 선생님 아들이 보는 거, 둘째가 보는 거 있거든. 초딩. 그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다들 한 번씩 거치셨을 거예요. 그 기적을 한번 이루셔야 됩니다. 아니야, 계산 틀려서 틀린 거 괜찮아. 지금은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게 문제지.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꽤나 중요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10번의 기억. 혹시 10번의 기억 참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내가 확인할게. OMR 카드 확인한다. 1번 5번 체크하는 사람 없겠지? 1번 지나온 거? 10번에 1번 5번. 10번에 어우, 그래도 틀려도 1번 5번은 안 찍었네. 1번은 아니 기억을 왜지? 왜 틀리지? 지겹다, 그치? 뒤에 있는 게 나눠주는 애잖아. 뭐 하는 거야? F의 나누기 G분의, 아, G분의 F라는 애를 나눠줘야 되니까 조건에 뭐가 있었어야 돼? G분의 F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리미트 G분의 F가 0이 아니다가 있었어야 돼요. 내 말 이해하고 있어? 그렇잖아. 되고 있어? 이 새끼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어? 자꾸 씨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그럼 안 돼. 자, 니은 또 볼게요. 니은. 자, 니은 잘 보세요.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야. 리미트 x의 곱하기 fx가 존재하면 리미트 fx가 존재한대요. 맞게 틀리게. 맞아요. 왜? 지금 이게 의미가 뭐야? 아, 이거 빼먹었다. x가 무한대야. 얘 무슨 구조냐면 앞에 거 누구? 무한대. 뒤에 거 뭔지 몰라. 곱하기인데. 근데 이게 존재라는 건 뭐합니다? 수렴합니다지? 그러려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0꼴. 극한값이 0이어야 돼. 근데 이 식기가 누구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너잖아. 존재 정도가 아니라 우리 더 정확하게 뭐도 알 수 있어? 는 뭐야? 0. 0이지. 어쨌건 얘는 0이라는 거 없다가 아니잖아. 0이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참이지. 기억해. 무한대 곱하기 0꼴만 수렴한다. 다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면 수렴한다고? 나 이거 되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무한대 곱하기 0꼴이면 수렴해? 안 할 수도 있어. 집중. 말장난 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무한대에다가 뭘 곱하면 수렴하게 하면 0꼴이오야. 근데 무한대에다가 0꼴이면 다 수렴하니? 아니오. 무슨 얘기냐면 예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 0꼴을 곱해야만 수렴하거든? 수렴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0꼴밖에 없어. 하지만 무한대에다가 0꼴을 곱한다고 해서 다 수렴하는 건 아니야. 얘기해줬잖아. 너무 쉬워.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로 써놓고 x 곱하기 x분의 1 있고요. x 제곱에 곱하기 x분의 1 있고요. x 곱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잖아. 앞에 거 다 뭐야? x를 무한대로 주면 얘 무한대고 무한대고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1이고 무한대분의 1이고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럼 다 앞에 건 무한대 꼴이고 뒤에 건 다 0꼴이야. 근데 이걸 실제로 계산해봐. 얘 어디로 수렴해?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1. 얘는 계산하면 x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지. 얘는 뭐야? 옆으로 하면 x분의 1이니까 0이잖아. 무슨 얘기냐면 수렴하려면 이 자리가 무일 수밖에 없어. 0꼴일 수밖에 없지만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이게 발레. 말장난이야. 그럼 머릿속에 개념이 제대로 있어야 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런 건 잘 안 나와. 선생님이 제대로 개념 설명하느라고 하는 것 뿐이지. 어쨌건 이런 문제 조건은 거의 다 뭘 써먹는 거야? 무한대에다가 뭘 곱해야 수렴하겠어? 0꼴이요. 이게 다야. 응? 머릿속에 박아라. 자, 다음 디귿. 디귿 별표 100만 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x분의 2x 플러스 1는 k 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k이다. 틀립니다. 그런데 왜 틀린 줄 알아야 돼. 잘 봐, 잘 봐. 이거 극한이지. 요 이름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슨 극한이지? 그렇지, 합성하면 극한이야. 그러면 괜히 헷갈려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gx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x분의 2x의 플러스 1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 이 문제는 뭘 뜻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합성 gx에 대한 극한값을 확인하십시오. 그 값이 k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동그라미 3개죠. g부터 가고요. f는 나중에 가고요. 자, 출발합니다. 근데 g에 대한 그래프 알고 있어야죠. g 그래프 그려보시면 점근선 분모가 0되는 x는 0, 그리고 계승분의 대수 2 점근. 그 다음에 암값 집어넣으시면 x에다가 1만 집어넣으시면 1일 때 3진하죠? 1일 때 3진하는 거 요 위에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잘 봐! 합성이야! 그럼 너 어디서 왔니 생각하셔야 되죠?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 g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2인데 그냥 2가 아니지. 위에서 오잖아. 2 뿌리지. 됐어? 그게 문제야. 극한값은 존재한다 했지. 그럼 내가 뭐든 F라는 걸 뭘 모르지만 어쨌건 이 전제 조건이라는 건 결론은 뭐라는 거야? 결론은 K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는 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앞에 있는 놈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 플러스일 때 FX가 뭡니다? K입니다를 알 수 있는 거지. 너네 2에 대한 우극한이 K라고 해서 2에 대한 극한값이 K라고 하면 돼야 돼. 안 되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돼. 2야. 내가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y는 fx가. f에서 2의 우극한은 얼마야? k잖아. 그죠? 하지만 2의 좌극하는 또 얼마야? 빵이잖아. 그럼 이런 거 존재해야 안 돼. 좌우가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잖아. 아니 당연히 여기에 너에다가 무슨 조건까지 추가시키냐? fx는 연속이야라는 말이 있다면, fx는 모든 곳에서 연속인 놈이라면 우극한이 k면 당연히 좌극한도 k로 와야지. 연속이면. 근데 그런 멘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땡. 선생님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광범위하게 설명한 거야. 다시, 이건 무조건 안 돼요가 아니야. 우극하는 K이니까, 우극한, 여기에 뭐가 왔으면? 플러스 기호가 와 있다면 참. 오케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을 만드는 방법은 뭐야? FX가 뭐라는 존재가 있다? 전제가 있다면?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연속인 그래프는 어딜 잡아도 우나 좌가 다 어때야 돼. 어딜 잡든. 다 똑같지. 그러니까 우극한이 K입니다만 알아도 그냥 극한값이 K입니다가 자동으로 되니까. 근데 이해 됨? 중요해. 다음 넘어가셔서 11번. 11번은 약간 급이 어떤 급이냐면 7번급이야. 7번급 대학을 포기하세요 급이야. 큰애 빠진 거. 리미트 0 플러스 아 이거 진짜 열심히 좀 해보자. 진짜 중간고사에 개 같은 건 진짜. 자 볼게요. 11번 볼게요. 11번은 보자마자 이거 가지고 어, 뭐지? 라고 하면 대학 포기. 미안해 내가 좀 멘트가 오늘 좀 쎄도 이해해. 포기할게. 얘 보자마자 뭐 할 생각이야? 치환. 치환. 그렇지. 치환이라는 게 딱 떠올라야 돼. 치환.
시원할 때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쉬운 문제는 괜찮아 연습이 좀 되면. 근데 지금 연습이 안 된 상황이라면 시원이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따진다. 6을 x분의 1을 시원할 거고,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를 날리고 t로 다 바꿔치기 할 거면 너도 바꿔야지, 그죠? 그러면 t는 어디로 갑니까를 뭘 이용하라고? 그래프를 이용한 세우라고 얘기 드렸어.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t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x분의 1처럼 t는 x분의 1이니까, 그래놓고 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0 플러스니까 x의 0에 대한 우극하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t가 점점점 커지는 거니까. 아, 난 너를 치환하면 t는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를 같이 엮어서 널 만드는 거야. 그래서 는, 여기 는 리미트 바꿔치기 하면 t가 무한대로 갈 거고요, 얘는 t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t분의 1이 될 거고요, t 세제곱분의 1에 곱하기 f, 얘 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되겠죠? 분모분자 t 세제곱으로 정리하시면 t 세제곱 t 세제곱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뒤에 거부터 t 제곱 플러스 1 될 거고요, 얘 t 세제곱 곱하면 ft 될 거고요, 마이너스 t 세제곱 되는 거죠. 됐어? 는 5. 얘 평범한 문제죠? 이건 무슨 구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조고 수렴한 대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차수 똑같다? 계수분의 계수다. 그죠? 밑에 2차니까 위에도 2차여야 돼. 그럼 ft는 일단 t 세제곱 죽여야 되죠? 그래놓고 계수분의 계수에 의해서 뒤에 거 뭐야? ot 제곱이 오셔야 되죠. 그 다음 몰라. at 플러스 b 이렇게지. 근데 이때만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 풀 때 이거 싹 다 뭐로? x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조건은 뭐야? 두 번째 조건. 응꼴 조건의 규칙이죠? 따라서 fx는 뭘 가져야 된다? x-1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fx라고 하는 놈은 x-1을 갖고 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뭔가가 더 있어.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놓고 나면 얘는 몇 차여야 되는 거야? 2차여야겠죠? 최고차 계수도 1x제곱으로 써. x제곱. 얘를 어떻게 잘 짜맞춰 보자고요. 보세요. 최고차항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 제곱, 얘랑 얘랑 만나서 얼마 x가 와야 돼? 5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6 와야 되죠. 6. 상수항 몰라 k 또는 아 얘 맞출까? 그럼 여기에다가 뭐 쓰면 돼? 빼기 b 이렇게 써도 되죠. 됐어? b값 어떻게 구해요? 얘 그대로 올려놓고 나면 응 꼴 되면 얘네 죽이고 다시 대입하면 3분의 1입니다 하시면 b값 나오겠죠. b값 알고 있으면 다시 x항 정리하면 a값도 구할 수 있는 거. 됐어? 생략? 핵심은 바로 여기였죠, 여기? 제발 오답 정리해라.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12번. 12번도 마찬가지. 12번을 맞추길 바라지 않아. 12번은 틀려도 돼. 틀려도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 특이한 문제라서 12번이 결국 등급을 결정짓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2. 자, 그 다음 주어진 식에서 핵심이 뭐냐면 x분의 g를 만들어요. x분의 gx.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경험에 의해서 좀 나오셔야 돼서 x분의 gx는 x를 넘기고 g 옆에 있는 애들을 넘기는 거니까 fx의 플러스 1 분의 f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놓고 문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에 마이너스 gx fx 곱하기 gx의 플러스 x입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뭔 짓 할 것 같아? 그치. 그래, 그런 게 보여. 문제를 많이 풀면 보인단 말이야. x로 나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로 나눠봤더니 x의 마이너스 x분의 g죠? 예, fx의 곱하기 x분의 g.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그냥 x분의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x분의 g니까 이렇게 써본 거야. 플러스 1. 다 끝났어. 난 너에 대한 극한값이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야? 양변의 리미트 주는 거야. 그럼 너라는 놈은 너를 쓰면 되잖아. 리미트 f, 리미트 f는 얼마래? 2래잖아.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1이고 2
600 1이니까 3분의 1. 그럼 이 자리에 다 3분의 1, 3분의 1 집어넣는 거고. 그럼 0은 0으로 갈 거고,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F, 0으로 갈 때 F는 2기로 했죠? 2에 곱하기 너는 3분의 1. 플러스. 끝. 됐어? 흔하지 않아. 선생님이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 이건 나중에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동으로 좀 익숙해져. 그리고 보여. 지금 이거 할 건 아니고. 그 다음 13번에 13번은 대충만 합시다. 보세요. 좌우를 갖다줘야 되는데 h제곱이라는 새끼 때문에 얘는 뭐밖에 몰라? 플러스. 나는 우밖에 몰라. 우극한. 그런데 그 밑에 건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x가 좌극한이라는 0 마이너스라는 게 뭘 뜻해? 0 왼쪽이니까 0보다 조금 더 작은 음수값이겠지. 그럼 세제곱은 은의 영역을 따져. 플러스하면 우, 양의 영역을 따지고. 그러면 좌우를 다 따지게 되니까 넌 돼. 근데 제곱은 안 되는 거야. 디귿은, 디귿은 봐봐. 아까 뭐라고 했어? 얘 딱 보면 디귿의 식이 뭐야? 정리하면 EF'A에 나누기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F'A야. 됐어? 이렇게 나오면 돼? 문제에서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수없게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디귿이 틀려요? 반례. 절대가 있어. 절대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게 존재해도 얘라는 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볼게. 그러면 표현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정. 이거 봐봐. 선생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볼게. 밑에 있던 EH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를 빼는 걸로 써볼게.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이러면 밑에 건 뭐야? EH 맞지? 자, 극한이기 이전에 점과 점에 대한 평균 변환, 즉 점과 점의 기울기야. 돼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느낌이야. 어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a래. 그런데 얘네 점이 어떤 점이냐면 한 점은 a에서부터 h만큼 떨어진 거, h만큼 떨어진 거, 여기서 h만큼 떨어진 요점. 느낌 이해돼? 얘 a 플러스 h, 얘 a-h 함수값. 네? 그럼 이 두 점의 기울기인 거죠? 됩니까? 그런데 그 두 점의 기울기인데 h를 점점 0으로 가까이 보내라는 뜻은 얘네 폭을 어떻게 하는 거야? 줄여나가는 거지. 그럼 이 점이 타고 오고 하다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국 점과 점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뜻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해돼? 참 근데 그림이니까 이렇게 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fx가 이런 그래프였다면, 여기가 a였다면, 얘는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일. 응? 여기 h만큼 같은 거리에 떨어진 a-h, a 플러스 h 입장에서 보면 처음엔 되는 것 같아. 기울기 이렇게 h는 0으로 보내. 얘 점점 타고 오니까 이런 기울기. 그러면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얘가 있어? 없잖아, 여기에서는. 이게 발레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다음 14번. 14번은 너무너무 중요해. 14번이랑 19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14번, 19번이. 자, 도형 활용으로 하는 문제인데 얘는 내신 100% 출제, 모의고사 수능 100% 출제. 응? 단지 뭘로 나올지 모른다는 것 뿐이고. 자, 14번부터 가보시면 X축의 적탄은 어떤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존재합니다. 점 P가 있고요. 중심 O가 있고, Q가 있습니다. Y는 X제곱자리.
자, 문제 잘 읽어보면 점 Q는 점 0,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 위에 줄부터 읽으셔야겠네요. 점 P가, 그러니까 딱 중간부터 한 문제 중간 끝부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P가 곡선 마이너스 X 제곱을 따라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워질 때 점 Q는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물어보는 거야. 점 Q는 어떻게 됩니까? 점 Q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봐. 자, 수학적이진 않더라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면 돼요. 어디로 보내세요라고 한 거니까 리미트고요. 누가? 점 P를 너에 따라서 원점 O에 가까이, 점 P를 O로 가까이 보냈을 때 Q는 X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말띠 이해되니? 이 얘기야. 그럼 그림 봐봐. 자, 얘는 어떤 상태냐면 Q의 Y좌표가 아, 0, 몇이니까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원이 어떻게 되냐면 원이 중심은 얘가 있는데 촐락 컸던 원이 조금 조금씩 작아져야 교점이라는 P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원점 O에 가까워지는 거지. 작아질수록 얘네 작아질수록 점점점 가까이 와.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이 뭐냐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서 너가 이렇게 올 때 얘가 어디로 오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야. P에 대한 O니까 점 P가 O에 가까워진다는 건 점 P에 대한 X좌표가 원점 O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나는 점 P의 X좌표를 예를 들어서 T라고 볼게요. 그러면 아 그냥 X라고 T라고 보자. T, T제곱이라는 점이었죠. 위에 점이었으니까 그때 X좌표 T가 P가 원점 O에 가까이 오면 점 T, 알파벳 T는 숫자 0에 가까워지겠지. 네? 그럼 얘를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쓰면 리미트 T가 어디로 오는 거야? 0으로 오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0 플러스라고 써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실제로는 거기에다가 Q의 Y좌표잖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 Q의 Y좌표를 구해야 되는 게 과정인 거야. 다시 그러면 우리는 목표는 이제 1차적인 단계를 끝내고 나면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Q의 Y좌표를 어떤 알파벳으로? T라는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야. 그러고 나면 계산해서 끝나는 거야. 뭐 이용해야 돼? 한층 이용해야지. 반지름이 뭐라고 했어 아까? A를 A.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A라는 놈을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보이잖아. 이게 뭐야? 그래, 근데 이게 뭔데? A잖아. 어디에서부터? 0,A라는 점에서부터 T,T제곱까지의 거리가 A다 라고 써먹으면 끝나잖아요. 출발! 얼마? 옆으로? T제곱 플러스 T제곱의 대한 제곱이죠? 뭐야? 아, 빼기 A에 대한 제곱. 네? 이것의 루트 이 값이 얼마? A다. 어디? T제곱에 너에서 너 뺀 거에 지금 맞죠? 피타고라스 쓰면 요렇게가 T고 요렇게 T제곱이라는 높이에 A라는 높이 빼야 돼. 그것의 제곱. 됐어? 전개 뭐야 엄마 얘 계산해 보시면 양변 제곱 하시면 A제곱은 T제곱 플러스 T네 제곱 마이너스 2AT제곱 플러스 A제곱 해야 되죠? 아니지. T 제곱 맞죠? 맞어? 됐어? 야, 이렇게 문자가 복잡한 경우는 내가 갈 길을 놓치면 안 돼. 우리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T 값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A 값 구하려고 하는 거야. 뭐, T에 관한 4차 방정식 이렇게 보지 마. T는 그냥 따라다니는 애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라는 식이잖아요. A라는 식. 그럼 A 기준으로 읽었을 때 얘는 뭐야? A제곱, A제곱 날릴 수 있고 A값 그냥 나오잖아. 얘 넘겨. T, EA, T제곱은 T제곱의 플러스 T네 제곱.
t제곱 t제곱 날리시면 이 a라는 그 값은 1 플러스 t제곱. 따라서 a라는 그 값은 2분의 1 플러스 t제곱. 됐어요? q에 대한 y좌표가 뭐라고? a였잖아. 극한은 t에 관한 조건이니까 얘도 t라는 조건으로 바뀌시면 2분의 1 플러스 t제곱. 끝났잖아. 0으로 보낸 거야. 2분의 1 끝. 아무리 지랄 같아도 이 부분이 약간 지랄 같을 수는 있지만 어쨌건 우편은 이런 문제 조건은 문장을 조금 수학적에 가깝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P가 원점 5로 가까이 갈 때를 표현해주고 여기 조건을 그 문자에 의해 만든다. 다음 보고 가야 될 친구들은 가세요. 15분 보시는 거. 쟤들 반 좀 빨리 끝난 거야. 10시 반. 얘들아, 15번의 기억은 당연히 알아요. 그쵸? 분모 0이니까 분자 0이다에 의해서 15번의 분모 0이니까 분자 0이다에 의해서 G0은 2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땡. 그 다음에 니은은 최대 최소의 정의라는 거, 정리라는 거에 의해서 핵심은 뭐냐면 니은은 위에, 보기 박스 위에 보시면 이 구간 마이너스 3에서 3이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연속에서는 무조건 뭐가 존재하더라?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니은은 당연히 참. 그럼 이미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어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맞았어요. 답은 따라서 2번과 5번 중에 찍어도 찍었어야죠. 왜냐면 기억되기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구조냐면 이것이 좀 어렵죠. 14, 15번 fx는 2x, gx, 빼기 2 x가 0이 아닌 곳에서 x가 0인 곳에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줬고 디귿에서 얘기가 g 빼기 2가 양수 g에 대한 2가 음수 그때 당정식 fx는 0이 되는 곳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곳에서 실근은 무조건 갖는다. 지금 문제 조건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심병이 들어야 되냐면 참거지 문제잖아. 저기서 실근 갔는데 그럼 뭔 생각이 들어야 돼? 실근을 안 가질 수 없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야 돼. 실근을 안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볼게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을 좀 보시면 얘네 두 가지고 알아낸 게 뭐야 결국에 위에 거 위아래 거 아까 얘기했잖아 G2는 얼마라고? 아, 아니지. 0, 0이니까 G0은 얼마? 2라는 거 알아낸 거지. 그 다음에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선생님이 좌표 평면상에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2고 2야. 자, 얘부터 볼게. FX라는 그래프는 0에서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아닌 곳에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뭐 얘가 이렇게 샤랑샤랑 될 수도 있고 뭐 직선일 수도 있고 뭐 뭐일 수도 있는 거야. 돼요? 그런데 자 G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일 때 양수를 갖는데 G는 마이너스 2일 때 양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뭘 하는데 이런 의심을 갖는 거야. 우리는 fx라는 놈이 여기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 데지? 여기서 실근을 갖는 데잖아. 그럼 이 선을 지난다는 거 아니야. 안 지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아, x가 0이 아닌 곳에서의 너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만든다면 다른 생각보다는
저라는 그래프가 이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세균이 없잖아. 혹시 이게 맞아떨어지는 제품은? 그럼 GX가 뭐면 되지? GX 자리가 뭐가 오면 이것 또한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얼마나 돼?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면 되는 거 아니야? GX 자리에 얘가 들어와봐. 그럼 꿀마 2 죽을 거고 분모에 2X 있고 분자에 마이너스 2X 있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렇게 되면 위에 있던 식이 0일 때도 마이너스 1, 0이 아닌 것도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없어지잖아. 그게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야. 넣어봐.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맞아? 2일 때는? 음수 맞잖아. 조건에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실근 같지 않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려자. 이게 참거지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의심병이 도자. 저 위에 안 지날 수 없나? 그럼 안 지나는 애들 중에 제일 편한 애는 상수 구조다. 이런 걸 생각해. 수원아, 한 문제 더 들어도 되겠다. 17번까지가 객관식에서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18번은 선생님이 18번은 생략할게. 궁금한 사람은 개별 질문 하세요. 자, 17번까지 할게요. 자, fx의 플러스 x-a fx의 마이너스 x-a는 5분의 3을 만족하는, 자, fx의 부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조건을 봤더니 F는 2차례잖아. 최고차 계수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fx는 x 빼기 a. 이창호 선생도 어제 풀어줘서 아는데 왜 내가 이걸 써드렸냐면 2차라고 안 나와도 습관적으로 이걸 쓰는 거야. 아 x-1이라는 인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인지 몇 차인지 모를 때 무조건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막 대도 안 되고 쓰지 말고. 그래 놓고 잘 봐요. g라는 애는 몇 차여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여야 되잖아. 그럼 일단 x 써. 근데 너의 특징은 뭐냐면 너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만들 수 있어? A 집어넣어서 4 나오게 하려면 A 집어넣어서 A 죽이고 4 써놓으면 A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아니야? 끝났네. 는 0에 대한 근은 얼마야? A 또는 A 빼기 4인 거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두 분의 차 물어봤잖아. 차에 대한 절대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4. 됐어? 18번은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게. 우리 19번까지는 하고 가자. 괜찮죠? 그리고 선생님이 깨끗한 시험지 드릴 테니까 객관식 싹 오답 정리해보세요. 미안해, 내가 계속 한 문제 한 문제씩 늘려봤는데 이제 진짜 더 안 할게. 서술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19번도 길만 잡고 마무리할 테니까 이거 처음 보는 문제 아니죠? 19번. 자, 1,2라는 중심 좌표가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원이 있는데 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에 대한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어있고요. 만나는 교점 개수, 너랑 너랑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 개수를 fr이라고 하는 함수값으로 만들 거예요. 야, 이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이거 모르면 마찬가지 문과에서도 못 살아. 이 정도 문제급이야. 자, 보자. 그러니까 이거야. 반지름을 점점점 키워나갈 게야. 근데 반지름은 어차피 뭐야? 0보다 큰 애들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어디만 존재하냐면 일사분면에만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이. 왜게? 함수값이 뭐니까? 교점 개수잖아. 개수가 마이너스 한 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여기 R 잡아놓고 나면 여기가 뭐야? 교점 개수야. 자, R이 0이야. 별로 의미는 없지만 R이 0이면 교점 개수는 몇 개야? 그냥 점인 거니까 0. R이 찔끔 커져봐야 얼마야? 교점 개수 0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갈게. 얘가 한동안은 계속 교점 개수가 없으니까 0, 0, 0, 0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잖아. 그게 언제야? 이렇게 해서 접했을 때. 그러니까 반지름의 값이 너일 때는 교점 개수 하나, 너일 때 어떻게 써요?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죠? 얼마에서? 1,2에서부터 직선까지죠? 됐어? 근데 이걸 뭐하고 계산해? 너네 이런 생각하네.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까먹으면 못 푸는 게 아니야. 45도가 즐비하면 닮음 쓰면 되거나 피타고라스 쓰면 돼. 얘 몇 도짜리 있어? 45도겠죠? 45도짜리야. 두 칸 올라왔어. 그럼 얘랑 얘가 얼마 올라오겠어? 1, 1 올라오겠죠. 그럼 얘 길이가 1이야. 얘 길이 얼마야?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겠지. 이해돼? 루트 2분의 1. 따라서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2. 1대가 첫 번째 1이 되는 구간이래. 그러면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그때 전까지는 0개였다가 그때 부커는 한 개의 교점을 갔습니다. 됐어? 살짝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 살짝 넘어가면 교점 두 개겠죠? 그럼 살짝 넘어갔을 때부터 두 개니까 두 개. 이게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근데 잘 푸는 새끼들은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아. 특별한 지점까지를 다 거리 체크를 해놓는 거야.
난 너에서 너까지도 특별해. 그리고 난 너에서 너까지도 특별해. 난 너에서 너까지도 특별해. 이거 구하면 끝나. 거리 계산 해놓은 것 같고. 자, 얘는 요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1이고 2짜리니까 얘 루트 5짜리 값이죠? 피타고라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전과 직선사의 거리 이용하셔도 되고 얘 비율 이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 루트 5고 요거 잘 안 보이시면 거리 쓰는 거야. 1,2에서부터 쟤는 음의 함수로 넘겨야 되니까 x 플러스 y 더하기 0은 0. 거리 공식 쓰시면 루트 2에 데이터 입하시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2분의 3루트 2. 그래서 요만큼 길이는 2분의 3루트 2라는 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슬슬 볼 거야. 잘 봐. 출발할게. 저거 보면 계속 보는 거야. 자, 2분의 루트 2라고 해서 얘보다 찔끔 퍼졌을 때 교점 두 개 하다가 어떤 순간이 생기겠어? 너한테 먼저 오겠니? 얘한테 먼저 오겠니? 이 지점이 짧잖아. 그럼 얘한테 먼저 오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먼저 이 상황이 얼마일 때 교점 개수 몇 개? 세 개. 그 직전까지는 두 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언제일까요? 2분의 3루트 2분의 그 전까지는 두 개였다가 그 순간 몇 개? 세 개. 이해되고 있어 이거? 할만해. 세 개. 세 개를 딱 넘어서자마자 다시 몇 개가 돼? 다시가 아니지. 살짝 넘어서면 이런 그림이잖아. 몇 개? 네 개. 살짝 넘어서면 네 개. 네 개. 언제까지 네 개? 여기 닿을 때까지 네 개. 이해돼? 여기 닿으면 몇 개야?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그죠? 닿는 순간. 닿는 순간이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구간별로 다 구해놨잖아. 여기 닿는 순간이니까. 루트 5가 되는 순간 그 직전까지가 4개였다가 닿는 순간이 몇 개로 다시? 3개로 다시 줄어.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면 여기 하나 저쪽 하나 그리고 영원히 두 개 아니야? 그런 거야. 이제부터 영원히 두 개. 끝. 이 그래프가 Y의 FR이라는 그래프가 되죠. 이걸 알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 여기에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어. 얘 꼬라지 마봐. 극한값 물어볼 수 있지. 좌우에 대한 극한값, 여기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물어볼 수 있고 뭐 연속이니 뭐 불연속이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 이 문제가 연속 불연속이었나? 불연속이 되는 아래 값 하나, 둘, 셋이지. 근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진짜 불연속 개수 찾는 거야. 그럼 아까 이미 나왔지. 똑똑한 애들은 이미 답 나왔어. 어디 있었어? 특별한 부분에 대한 거리 측정했잖아. 너가 전부 다 불연속 지점이야. 너에서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너에서 상황이 달라지고 너에서 상황이 달라져. 세 개 끝. 저거까지 뭐 디테일하게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공부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얘 가지고 막 합성함수도 시키고 오브로도 시키고 극한 물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되셨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선생님이 서술형 부분 해서 마무리로 설명 다시 할 거고 부탁 19번까지 다시 꼼꼼하게 풀어오기. 나가시면서 저 뒤에 프린트 있어요. 깨끗한 프린트 가져오세요. 아 저거 풀어갖고 오세요. 시험지 전달. 그리고 숙제는 CPR 네. 없어요. 네. 아 CPR을 없어요. CPR 없어. CPR 뒤에 남은 거 따로 설명 다시 해요. 숙제는 내가 없으면 뭐겠어. 오늘 강조한 키워드는 오답 정리. 앞에서부터 싹 오답 정리 한번 해. 그리고 시험지 오답 정리. 그리고 일찍일찍과 시험지 강조가 또 못 갖고 갔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챙겨.